이번 책 내용을 보면서 삼성전자 종목으로 돈 벌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내부자 정보와 종목 선택이라고 대답합니다. 내부자 정보는 범죄이고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정보로 인해 대부분 고점에서 매수해서 손실을 봅니다. 종목 선택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금까지 상승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에 투자한 한 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목 선택은 잘했는데 왜 수익이 안 날까요? 바로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수익은 보유기간에서 나옵니다. 주가의 상승과 배당의 복리에 힘이 작용해야 주식의 수익이 증가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지수가 3000일 때 투자했는데 다른 사람은 지수가 2000일 때 투자해서 수익이 나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나는 3000일 때 투자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6000이 되면 100%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2000에 투자해서 올라가면 따라 사고 내려가면 손절하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세계적인 투자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지수가 높고 낮고 종목이 비싸고 싸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젤란 펀드는 S&P500 지수를 이긴 펀드로 유명하죠.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S&P500 지수와 격차가 벌어지며 시장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젤란 펀드는 무려 2700%나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을까요? 이상하게도 50%는 손실을 봤습니다. 마젤란 펀드가 2700% 수익을 올리는 동안 50% 개인 투자자들은 이 펀드로 단기 매매를 했습니다. 올라가면 따라 사고 내려가면 손절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이들은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난 사람들은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를 때 주가가 높다고 예측하지 않고 내릴 때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지 않고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성과를 분석한 논문에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개인 투자자 1만 명의 거래 자료와 잔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동 기간 거래소 수익률은 13.6%, 개인 투자자의 총 수익률은 12.3%, 거래 비용을 고려한 순수익률은 8.3%로 연간 270%가 넘는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투자 금액 상위 20%는 시장 수익률과 비슷한 수익률을 올렸고 나머지 80%는 시장 수익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체계적인 위험에 상승하는 수익을 올렸고 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시장 평균 수익률을 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 선택은 무의미하고 시장 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데 그치며 거래 회전율이 높은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을 많이 내서 수익률이 시장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는데 수익률은 높여야 되니까 변동성이 큰 소형주에 집중 투자합니다. 변동성이 큰 소형주를 선택하다 보니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하고 올라가면 따라 매수해서 거래 회전율이 높아집니다. 거래 회전율이 높아지니 거래 비용이 많이 나가서 시장 수익률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큰 금액으로 대형주로 분산해서 장기로 투자하며 시장 평균 수익률을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수익을 내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개미들은 막상 투자할 때 보면 그저 싸게 사려고만 합니다. 차트를 보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 라면서 10%만 조정이 오면 산다고 합니다. 10% 조정이 오면 또 10% 조정이 오면 산다고 합니다. 지금 못 사면 떨어져도 못 삽니다. 단기로 100에 사서 150에 팔면 50% 수익이지만 150에 사서 장기로 300에 팔면 100% 수익입니다. 시점은 무의미합니다. 보유기간이 중요하죠.
그리고 50년 투자할 경우 매월 한 번씩 600번 사는데 한 번 비싸게 산다고 해서 600번 평균 값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매수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느냐고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어차피 계속 매수할 텐데 싸게 사서 좋은 거죠.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때는 어땠을까요? 역시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위기 때 사면 수익이 더 클까요? 물론 크겠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적금처럼 사면 됩니다. 기계처럼 매일, 매달 일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 때처럼 저렴하게 사면 좋은 것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사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서 대대손손 투자하세요. 아무리 좋은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장기 투자해야 복리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유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투자 수익은 어디에서 발생할까?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책 내용을 보면서 삼성전자 종목으로 돈 벌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수익을 내는 비결이라는 저자님의 말씀에 100% 공감이 되었습니다. 떨어질 때 산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적금처럼 매수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성세영 저자님의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